실제로 작은 아이들이 더 문제 행동이 많은가? 유전적일 것이냐? 아니면 보호자들 탓인 것이냐? 우리 아이들을 위해 놀러와 함께하는 유익한 시간,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재밌는 연구 결과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저도 많이 느꼈어요. 실제로 행동진료를 하면서, 그리고 뭐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은 아니지만 좀 놀러도 가고 연수도 가보고 했었는데 그때마다 좀 느낀 게 있었거든요. 조그만한 강아지들이 조금 더 문제 행동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항상 받았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소형견을 훨씬 더 선호하잖아요. 서구권에서는 대형견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행동진료를 하면서도 소형견들이 대형견들보다 조금 더 예민하고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라는 그냥 느낌적인 느낌만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시바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 발음을 잘해야 돼요. 시바크. 캐나인. 캐나인이 뭐냐면 개의 학명이에요. 독은 그냥 우리가 단어인 거고 학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K9. 그리고 B, Behavior, A, Assessment, R, Research, Q, Question이에요. 그래서 강아지들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최근에 이 행동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바크라는 설문지가 있어요. 이거는 어디서 해보실 수 있냐면 여기 이 사이트에서 펜실베니아 대학교 수의과대학 사이트에서 해보실 수 있고요. 연구 결과는 보호자들이 이 시바크 설문지를 기입을 하면 이 통계가 나오겠죠? 이 통계를 기반으로 더 작은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N수도 상당히 많아요. 49개의 품종 8,301마리를 분석해서 플러스 원이라는 이 논문, 학술지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조그만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더 많이 보일까요? 우선은 개의 높이입니다. 높이, 키. 보통 강아지의 키를 잴 때 어떻게 재는지 아세요? 머리까지 재는 거 아니에요? 머리까지 재면 우리 웰시코기와 닥스훈트 아이들이, 근데 뭐 사실 실제로 재는 방법에서도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볼 것 같긴 한데 어깨까지 잽니다. 왜냐면 목이 긴 아이들도 있고 목이 좀 짧은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지면에서 어깨까지의 길이를 우리가 높이로 보는데 이 키가 작은 품종일수록 어떤 성향을 더 많이 보이냐? 식욕이 더 높아서 계속 뭐 밥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행동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보호자한테 좀 딱 붙어 있으려고 하는 성향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적이기보다는 의존적인 성향이 더 높고요. 그리고 다른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성향도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는 이것도 많이 느끼는데 터치에 대해서 민감한 증상도 더 많이 보여요. 보호자가 만지려고 해도 깜짝 놀라서 앙 하고 문다거나 이러한 증상도 더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똥이나 오줌을 아무데나 싸는 증상, 이게 뭐죠? 분리불안. 저도 많이 느끼거든요. 분리불안 같은 경우에는 대형견보다 소형견이 훨씬 더 많이 찾아와요. 그리고 또 하나, 트레이닝하기 힘들다. 아, 네, 맞아요. 대형견 아이들이 아무래도 식욕이 좀 더 좋아서인지 아니면은 뭔진 몰라도 조금 더 트레이닝하기 편한 면이 있어요. 이 연구 결과에서 봤을 때는 트레이닝하기도 작은 아이들이 더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무게에 따라서 한번 또 분석된 내용을 보면 체중이 적게 나갈수록 조금 더 흥분도가 높고, 사실 이 행동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흥분도거든요. 흥분했을 때는 뭘 알려주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흥분했을 때는 대부분 문제 행동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흥분도가 행동학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품종일수록 흥분도가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과잉 행동, 좀 더 흥분도 높으니까 과잉 행동도 많이 하겠죠. 과잉 행동도 조금 더 높고, 그리고 다른 강아지와 싸우는, 우리가 독 라이벌리라고 하거든요. 뭔가 상대방에 대해서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이런 성향도 질투와 관련된, 우리 이 영상처럼 조금 더 라이벌 의식도 많이 느꼈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키와 몸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이 머리의 생김새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지는 면도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강아지들은 머리의 형태가 상당히 다르죠.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코가 길고 얼굴이 긴, 우리 세상이처럼 얼굴이 긴 형태가 있고, 그리고 뭐 프렌치 불독이나 퍼그, 시츄처럼 이 얼굴이 좀 이렇게 눌린 친구들도 있죠.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선택적 교배를 한 그런 산물인데, 이 코가 긴 아이들 뭐가 가장 먼저 생각나세요? 이탈리안 그레이 하운드. 그레이 하운드. 이런 아이들이 하운드 종이거든요. 하운드는 원래 사냥개라는 뜻이에요. 이런 하운드도 원래 시각 하운드와 후각 하운드로 나뉘는데 머리가 긴 아이들은 약간 시각 하운드에 더 가까워요.
바람을 가르면서 더 잘 뛸 수 있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긴 아이들은 어떤 성향이 더 강할까요? 뭔가 쫓는 능력이 그냥 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고치기 되게 힘들고, 몸만 빠르게 움직이면 난 사냥개고 그런 유전자를 타고났으니까 막 뭔가 쫓으면 안 되는 건데 쫓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이 코가 눌린 아이들,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한번 이렇게 평균적으로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코가 눌린 아이들 하면 뭐가 딱 생각나요? 핏불 아니면 불독. 사람들이 이거 싸움을 하려고 싸움 잘하는 애들만 계속 아무하고나 싸우는 애들 교배시켜서 만들다가 요즘은 반려동물화 돼서 그런 성향을 안 가진 아이들도 많지만 어쩌다 운이 나쁘면 그런 유전적 성향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코가 눌린 종들이 조금 더 다른 강아지나 사람을 공격하는 성향이 더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우선은 한 50종에 가까운 종별로 8,300마리를 데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적을 한번 찾아봤어요. 실제로 작은 아이들이 더 문제 행동이 많은가? 키가 작고 몸무게가 적게 나갈수록 공격적인 성향이, 문제 행동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난다라는 이런 결과를 얻어냈는데,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보죠. 이게 유전적일 것이냐? 아니면 보호자들 탓인 것이냐? 뭐 사실 답은 없습니다. 유전적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어떨까요? 우리 작은 강아지들은 어떻게 키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유전적으로 이 작은 강아지들은 아무래도 사람들이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아유 이쁘다 이쁘다 하려고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와의 애착관계, 애착관계가 더 많을수록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유전자들이 계속 내려오면서 이런 분리불안에 관련된 모습들을 더 많이 보일 수 있고요. 또 하나, 유전적으로 봤을 때 예전에도 이 조그만 강아지들이 싫어! 하고 앙! 하고 물어버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형견이랑 비교했을 때 대형견이 한번 앙! 하고 물어버리면 되게 크게 다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교배하지 않고 막 예전에 실제로 막 그냥 도태시켜버리고 없애버리고 막 이랬었을 거예요. 근데 소형견들이 앙! 하면 어때요? 아유 귀여워. 요즘 막 인스타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여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일부러 자극해서 소형견들이 앙 하고 있으면 막 귀엽다고 인스타 찍어서 올리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대형견을 그렇게 하면서 귀엽다라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근데 소형견들을 특히 뭐 말티즈는 참지 않기 막 이러면서 일부러 자극해서 앙 하고 있으면 막 아유 귀여워.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런 공격 성향을 보여도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을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서 유전적으로 조그만한 강아지들이 조금 더 이런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유전적이 아니라 보호자의 성향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썰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스몰독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건 사실 어느 정도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스몰독 신드롬이 아까랑 비슷한 건데 사람들이 큰 개가 하면 되게 심각하게 느낄 만한 행동들을 끔한 강아지들이 하면 이거를 그냥 귀엽다고 넘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강아지들은 난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거를 저는 정확하게 맞는 것 같진 않은데 나폴레옹 컴플렉스랑 비교를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나폴레옹이 키가 되게 작았잖아요. 막 정말 온 유럽을 거의 다 정복할 정도의 그런 힘을 가졌었는데 오히려 나폴레옹 컴플렉스라고 해서 작을수록 더 뭔가 나보다 큰 사람이나 그런 것들을 정복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다. 그게 나폴레옹 컴플렉스거든요. 그래서 스몰독 신드롬이 이거랑 비교가 되기도 하는데 보호자들의 성향상 똑같은 문제 행동을 보여도 크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공격성이나 뭐 이런 문제들을 고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이런 모습이 더 나타났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전적으로나 보호자의 성향이 아니더라도 이건 그냥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전적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작은 강아지들 입장에선 나보다 너무 큰 동물이 갑자기 있을 때 당연히 더 불안하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거기다 보호자에 대해 의존적인 성향도 더 강하니까 뒤에 보호자가 있을 때는 낭낭낭낭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보호자의 탓도 일정 부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피지컬의 한계와 그리고 유전적 성향이 조금은 더 강할 거라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성향은 어떻게 바꿀 수 없으니까 보호자가 스몰독 신드롬에 대해서 알면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이런 문제 행동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또 그런 것도 좀 안타깝거든요. 이게 강아지를 키우는 사람과 안 키우는 사람 간의 분란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소형견을 키우는 사람과 대형견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 싸우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는 절대로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막 소형견 키우시는 분들이 대형견을 배척한다거나 대형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소형견 쟤네들 왜 그래 막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어요. 모두들 이 보호자로서의 책임 의무가 있고 특히 소형견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작으니까 그냥 넘어가도 돼가 아니라 이걸 다 고치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관리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면 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건 통계적인 부분인 거예요. 통계적인 부분. 무조건 작은 아이들이 큰 개들보다 무조건 공격적인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우리가 개라는 동물을 봤을 때 통계학적으로 작은 강아지들이 큰 아이들보다 뭐 공격성이나 분리불안이나 뭐 예민함 이런 문제 행동을 더 보이고 있다. 개체별로는 다 다를 수 있겠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